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 의지가 없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. 네,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. 기초생활수급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인권 침해적인 그런 발언이시죠. 네, 그렇게. 모욕적인 발언이고. 에이, 그건 전혀 아니고요. 아니, 시장님 사과하셔야 됩니다. 무슨 사과를 하겠습니까, 그걸. 시장님, 그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이성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 의지가 없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. 아니,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.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. 아니에요.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돈을 더 벌게 되면 자격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노력을 하셨습니다. 기울일 수가 없다. 제가 질문을 하니까요. 예. 기초생활수급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입니다. 그죠? 시장님, 권리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,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은 시장님이 시혜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 뜻으로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한 개인이 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그런 자활 의지를 시장님이 평가할 수가 없죠. 그 인권 침해적인 그런 발언이시죠. 그렇게. 모욕적인 발언이고. 에이, 그건 전혀 아니고요. 아니, 시장님 사과하셔야 됩니다. 무슨 사과를 하겠습니까, 그거에.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건... 사과를 하실 줄 모르는, 예, 그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. 논리에 닿아야 사과를 하지 않겠습니까? 아닙니다. 아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. 전 세계 곰곰이, 어느 복지제도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님. 제도를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시장님.